안녕하세요. CJ 제재탕 식품 공통 부문 채용 담당자 허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사업 부문 채용 담당자 이효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CJ 제재탕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전형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 CJ 제재탕 채용은요, 서류 전형부터 테스트 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입사하게 됩니다. 4월에서 5월까지는 테스트 전형, 그리고 6월에 면접 전형, 그리고 7월에 입사하는 과정으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CJ 제일제당의 3개 부문, 즉 식품 공통 부문, 바이오 부문, 그리고 F&T 부문 중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 본인이 가장 관심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직무에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효민님, 이번 CJ 제일제당 식품 공통 부문 그리고 바이오 부문 전형에 크게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엔 저희가 이전과 달리 1차 면접 이후에 인턴십이 사라지고요, 면접 전형으로 일괄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어서 식품 공통 부문과 바이오 사업 부문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공통 부문은 온라인 테스트 전형 이후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두 과정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1차 면접의 경우 두 분야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면접,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PM 직무, 즉 프로덕트 마케팅 직무의 경우에는 과정이 조금 다른데요. PM 직무 지원자의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PT 과제 수행, 그리고 직무 전문성 PT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후 1차 면접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경영 리더 면접인 2차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과 조직 적합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인턴십 전형이 없는 만큼 면접 전형을 강화하였는데요. 먼저 저희의 면접은 원데이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하루 만에 모든 전형이 끝나는 거고요. 첫 번째는 토익 발표 면접, 두 번째는 직무 면접, 세 번째는 경영 리더 면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토익 발표 면접은 지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협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지원자분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요,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면접이고요. 특별한 점은 면접위원뿐만 아니라 지원자분들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 면접은 지원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1차 직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준비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경영 리더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통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준비되었는데요. 저희의 경영 리더 면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90초간의 키워드 PT입니다.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많이들 준비하시죠? 하지만 1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소개하기에 짧은 시간이란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초 키워드 PT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PT가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 형태로 경영리더 면접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R&D 직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1차 면접 때 PT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2주간의 인턴십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식품 공통 부문에서는 이번 공개 채용 전형과 별도로 하계 인턴십 전형을 신설합니다. 인턴십 마지막 주에 2차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자분들께서는 2024년 1월 중으로 저희 제1지당에 입사하게 됩니다. 4월 중에 오픈 예정인 저희 하계 인턴십 전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2023년 상반기 CJ 제일제당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전형에 바뀐 점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 채용 인스타그램 혹은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